8번, 4번, 3번 왼쪽부터 배치를 보고 계십니다. 1세트 성공은 조재호 선수로부터 출발합니다. 조재호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까다로운 배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포쿠션으로 앞돌리기 포쿠션 네, 정석으로 갔어요. 아, 정확합니다. 조재호 성공. 그러니까 이거 무리하게 꺾어서 이 뒤돌리기 이렇게 가지는 않고 이렇게 지금 가장 순한 결로 간 거죠. 예. 네, 이건 맞췄다라는 건 뭐 조지호 선수가 출발이 아주 좋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당일 컨디션도 좋다는 것을 좀 네. 확인을 했습니다. 노란 공이 한 가운데 있고요. 뒤돌리기 5쿠션. 연속 뒤죠. 조지호 선수의 네. 아내죠. 옆돌리기 배치가 떠 있습니다. 연속 석점. 출발이 좋습니다. 조재호. 네, 가까이 있는 공 치기 조금 까다로워졌는데 멀리 있는 건 걸어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 이 조재호 선수의 경기 템포는 참 좋아요. 어지간히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자동으로 이렇게 바로 스트로크가 나가는 그런 템포를 보여줍니다. 걸어칠 듯. 두 점짜리. 아, 이거 얇게 맞은 게 아닐까요? 너무 얇았습니다. 얇게 맞으면서 네, 공수를 동시에 노린 것 같아요. 예. 팔라존 선수가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오늘 조재호 선수도 팔라존 선수에게 좀 뭐 여의치 않을 때는 수비전으로 이렇게 수비 공수가 공격 수비가 다 되는 네, 그런 샷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득점이 안 된 건 지금 일단 얇게 맞았어요. 더블로 공략. 오, 난구 프로입니다. 됐죠? 코너에 지금 완벽히 진입시켜야지 나오는 각도였는데 그걸 해냈어요, 정확하게. 팔라존 선수도 오늘 컨디션이 좋다는 것을 지금 첫 샷부터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짝 라운드가 되면서 코너 쪽으로 향했고 더블 쿠션으로 득점. 옆돌리기 대회전. 네. 좁은 공간을 옆돌렸고 처음부터 6로 설계를 한 거죠. 예. 짧게 떨어지면서 득점까지. 네. 바로 이런 대회전에서 이게 대충 돌려놓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쿠션을 수까지 제대로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예. 각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공간에서 대회전으로 공략 성공. 오늘 경기 치열한 접전을 첫 이닝부터 예고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네. 3점. 3점까지는 무사히 왔는데 지금 4점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스윙이 독특합니다. 대각선으로 찢어진 공인데 파란 공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아, 끄트머리 얇게 노리는 거죠. 아하. 안 맞았습니다. 너무 얇게 치려다가 네, 아예 맞추지 못하네요. 3대 3. 스페인 선수들의 그 특징은 일단은 그 큐 끝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 가죽을 얇게 써요.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산체스 선수도 이제 그렇게 얇게 쓰는데 일단 산체스 선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큐 끝에 전해지는 팔에 전해지는 감각이 아주 뭐 선명하게 전해지거든요. 얇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재호 선수가 네. 앞돌리기 대회전 시도를 했는데 너무 짧았습니다. 일단 노란 공을 두툼하게 두께를 설정하면서 키스는 일단 빼냈는데 내공은 짧게 진행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수를 겸비한 그런 스트로크로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투뱅크 급소가 하나 보이는데 급소에 집어넣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네. 팔라존 선수가 신중하게 재고 있습니다. 장 단 맞고 파란 공 맞고 꺾여서 지금 흰 공 앞에 단 쿠션에 한 번 더 맞아야죠. 예. 분명히 길은 있는데 포기하기는 참 아까운 길입니다. 하단 단점으로 원 쿠션에서 투 쿠션 갈 때 길을 약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아 지금 투 쿠션. 자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은 착각했어요. 투 쿠션이에요. 예. 비디오 감독 진행합니다. 득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네. 공격. 네. 그래서 쿠션 맞기 쿠션. 그렇죠. 참 이런 장면에서 심판들이 정말 집중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은 뭐 투뱅크의 유혹을 참을 수가 없었겠죠, 사실. 예.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길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아, 이거는 아주 더블 쿠션을 기가 막히게 예. 응용합니다. 없는 길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재호. 노란 공이 창 쿠션에 조금 붙어 있는 상태인데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공을 먼저 맞출 수도 있는데 난이도가 비슷비슷할 땐 걸어서 가는 게 좋죠. 리버스로 거나요? 네, 그렇죠. 아, 리버스로 걸었고 조금 늘어지네요. 너무 밀렸죠. 이 걸어치기 특히 역회전을 주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각이 나올 것 같은데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당히 밀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측보다는 지금과 같은 그림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우와. 네. 이게 이렇게 밀리다니 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초반엔 서로가 공을 좀 쉽게 안 줍니다. 지금 더블 쿠션. 네 이번엔 이거 한번 풀어봐라. 뭐 그런 공을 한번 주는데요.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되는데요. 와, 이 공이 아깝습니다. 조지호 선수 확실히 이런 배치에 대해서 뭔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런 대비책이 있어요. 예, 잘 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자로 꼿꼿하게 올라가는데 파란 공, 노란 공 둘 중에 하나인데 아 노란 공에 절반 이하의 두께에 맞아야 되는데 딱 절반 근처에 너무 제대로 맞아버렸습니다. 좀 짧게 진행되죠. 빗겨치기 실패. 짝수 이닝은 두 선수가 모두 지금 공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란 공이 신경 쓰여서 조금 더 길게 표현하는 데는 좀 걱정이 좀 안 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옆돌리기. 3뱅크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옆돌리기 갔어요. 오, 잘 쳤습니다. 정확합니다. 얇게 치면서도 공이 길게 가게 하는 네, 부드러운 샷을 보여주네요.
살짝 뒤끝이 네, 공 그 센터 라인 아래로 살짝 내려가면서 끌어주는 효과를 살짝 냈죠. 예. 파란 공, 노란 공 한 번씩 다 좀 살펴봤고. 아, 쓰리뱅크를 가겠다. 쓰리뱅크. 단 아 장단장 이후에 지금 조재호 선수가 겨누는 큐 자리쯤을 막고 지금 파란 공, 노란 공으로 진행시키는 예. 그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죠. 들어가면 저 박수 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한 치의 오차도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죠. 와. 이야, 이게 어, 남아요. 들어갔어요. 어, 네. 노란 공 움직였나요? 네. 오. 박수 쳐야겠네요. 잘 쳤습니다. 확실히 조재호 선수가 이 타임아웃을 부르고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설계할 때 보면 아, 네. 시스템의 그 정밀도가 상당히 예, 좋아졌어요. 네, 노란 공 살짝 흔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네. 두께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죠. 원뱅크로 걸어쳤고 정확합니다. 네. 한번 더 뱅크샷. 나이스 킬. 연속 뱅크샷 득점으로 5점. 뭔가를 보여줍니다. 다음 공 괜찮게 지금 풀렸어요. 지금 뒤돌리기 셀 틈 없고 두 자릿수 득점에 도착. 6점. 네, 계속 공이 칠만한 공이 계속 서주고 있습니다. 첫 이닝 석점 이후에 침묵하고 있는 하비에르 팔라죠. 또 한 번 뒤돌리기. 다음 공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죠. 아, 다음 공보다는 일단 이 1점에 치중했습니다. 예. 7점째. 네, 그래도 뭐 칠만한 공으로 예. 연결되네요. 앞돌리기가 또 충분히 나오는 다음 공. 옆돌리기로 짧게. 네. 정확합니다. 연속 포인트. 빈틈 없이 지금 밀어붙이네요. 한 이닝 8점째 조재호. 이번엔 빗겨치기 짧게. 좀 길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8점을 몰아치면서 스코어 12-3으로 달아나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이번 세트 승리까지 3점을 남겨두게 되는 조재호. 워낙 두께를 정교하게 지금 조각을 내려고 했는데 그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아버렸습니다. 팔라존의 옆돌리기. 네, 많이 뺐죠. 8점 하이런을 맞고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네요. 네. 확실히 좀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는 듯한 그런 샷이 지금 하나 나왔고 상대 하이런에 주눅이 든 듯한 샷이 한 차례 나오고 조재호는 옆 돌리기로 여기서 짧아지죠. 추가 득점. 그거는 주지 않고 느리게 굴려놨기 때문에 마지막 3 쿠션에서 타겟 쪽으로 향하는 각이 상당히 좁죠. 아, 나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간 겁니다.
회전을 적게 주고 느리게 치는 게 우선 핵심이에요. 노란 공 오른쪽으로 네, 길이 열려 있습니다. 코너에 근데 바짝 떨어뜨려야 되는 게 조금 난제라고 할까요? 코너 쪽으로 돌아 나와서 득점까지 네. 세 포인트. 세트포인트 조재보. 빗겨치기. 확실히 안 들어갔을 때 뭐 힘 조절이 이렇게 한쪽으로 공을 몰아넣는 예. 그 기본적인 그런 샷들을 합니다. 1이닝 득점 이후에 지금 득점이 없는 팔라존 선수인데 네, 일단 첫 세트는 뭐 조지호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적절히 잘 예. 네, 하고 있습니다. 3뱅크를 노리고 있는 하베르 팔라죠. 아, 사이로 뚫고 갑니다. 아, 맞았네요. 흰공. 네. 흰공이 살짝 흔들렸긴 했는데 예. 아, 이렇게 공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었는데도 얇게 맞고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또 한번 빗겨치기 짧게. 네. 이렇게 세트를 끝낸 조재호. 이렇게 조재호 선수가 하비에르 팔라존 선수를 상대로 아내분의 눈웃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이 세트를 압도를 했네요. 일단 초구 브레이크 샷 지금 3, 4, 8 포메이션 잘 풀었어요. 예. 그 출발이 뭐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대로 세트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세트에 팔라존 선수의 초구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벌써 지금 궁금해집니다. 앞서 조재호 선수는 압돌리기 포쿠션으로 네. 문제를 풀어냈는데 과연 팔라존은 어떨지. 1세트 이렇게 조재호가 15대 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팔라존 선수에게 중요한 바로 2세트의 초고. 네, 오른쪽으로 좀 힘 있는 코스를 노리죠. 네, 회전이 살아있으면 길게 나갑니다. 이건 풀려야지 짧아져요. 짧아 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조재호 선수의 풀이법과 팔라존 선수의 풀이법, 공의 힘이나 뭐 소리는 이게 훨씬 더 크지만 위력은 조재호 선수의 앞돌리기 포쿠션이 훨씬 더 있는 거예요. 예. 이 방법은 어떤 그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3를 본 것이 또 5로 맞으면서 손을 한번 살짝 들어주죠. 얇게 돌려내고 있고요. 짧아질 수 짧았습니다. 네. 역시 그 회전 빼고 살살 치면 짧아진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경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으려면 공이 저기서 한 바퀴 이내 굴러야 되는데 흰 공이 지금 공이 지금 한 세 바퀴 이상 구르잖아요. 예. 그러면 없는 거예요. 첫 공을 또 아주 쉽게 받았죠. 다음 공 만들 수 있는 배치입니다. 뒤돌리기 5 쿠션. 네. 정확합니다. 득점됩니다. 쿠션. 조재호. 하나 더.
참 당구 쉬워 보이네요. 네. 뭐 지금은 한 20점 이상만 친다면 다 맞출 수 있는 공이죠. 네. 근데 이런 배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치고 있다는 그렇죠. 게 대단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한 20점대 한 중간 정도가 중반 정도가 되면은 포지션 플레이에 관심이 생기거든요. 바짝 돌려냈고 정확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뒤돌리기 3연타. 앞서 나갑니다. 조재호. 파랑구 오른쪽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럴 때 설계가 바로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죠. 네, 5 쿠션 설계죠. 여기까지인데요. 네. 네. 설계가 정확하게 4점. 설계대로 건축이 됐습니다. 네. 연속 넉 점. 조금은 두툼하게 그 주저 없이 다음 공까지 네. 연속 5점. 조재호 선수다운 템포로 지금 네, 점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의 조재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뒤돌리기 5연타. 앞서 이제 비껴치기성도 하나 있었고 끌어서 옆돌리기. 네, 회전을 일부러 뺐단 말이에요. 너무 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 네. 오, 두 뱅크로 연결이 되는데요. 투 뱅크 성공하면 또 8점 가능합니다. 네. 6점 치는 시간이 웬만한 선수들 한 3, 4점 치는 시간에 네, 그 점수를 내고. 아, 이건 네 매우 두껍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경기의 흐름이란 게 한순간에 이렇게 그 상황에서 변하는 것 같아요. 팔라존 선수가 만약에 첫 번째 세트에 그 투뱅크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얇게 맞아서 지금 투쿠션으로 맞았잖아요. 예. 그게 들어갔더라면 또 경기의 흐름은 뭐 어떻게 갔을지 뭐 짐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제 자리로 복귀하는 시간도 빨라요. 조재호 선수는 미련이 없습니다. 예. 다시 또 투뱅크인데 투뱅크 노리네요. 아, 정확하게 지금 각으로 떨어뜨려야 되죠. 굿샷입니다. 네. 정확하게 파냈습니다. 두 점 득점. 득점 성공 바베르 팔라존. 투뱅크 간단한 걸 놓친 조재호 선수가 팔라존 선수에게 좀 투뱅크가 또 각인 갔는데 쉽지는 않았는데 예. 네, 원쿠션 위치가 눈에 보였던 거죠. 팔라존 노란 공. 네. 아 좋습니다. 뱅크샷이죠? 네. 단번에 연속 뱅크샷 성공을 하면서. 네. 이래서 팔라존 선수의 뱅크샷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았군요. 질 수 없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투뱅크에 이어서 원뱅크. 아, 네. 두껍게 맞았죠. 일목적구가 내려오기 전에 내가 오고 내 공이 먼저 투쿠션에 닿아야지 이제 1차적인 키스를 빼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 파란 공의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습니다. 예. 정확하게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연속 뱅크샷 성공하면서 6대 5로 네. 추격하고 있는 팔라죠. 조조 선수에게 너무 좋은 공이죠. 지금 네. 안 놓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조재호의 3뱅크. 네. 레스큐. 뱅크 샷으로 우승합니다. 조재호 다시 격차를 벌립니다.
조재우와 지금 조재우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조재우 선수의 와이프. 제 성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은 잘 기억나는데. 네. 결혼 전부터 조재우 선수의 경기를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면서 늘 경기장에 함께 했었죠. 예. 정확한 비껴치기. 이런 샷들을 그럼 선제고. 많이 보셨겠네요. 그렇죠. 당구를 그때 막 여성 당구가 막 태동하던 시기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예. 그때도 뭐 이렇게 큐를 잡진 않아요. 미술학원을 그때 운영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재우 선수를 네, 잘 내조를 해주고 있죠. 옆돌리기 대회전. 아, 오늘 뭐 막힘없는 물 흐르는 한잔 듯한 더 추가 4점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합의 10점 자, 파란국이 좀 붙어 있긴 한데. 살짝 떨어져 있으면 난구예요. 그러면 얇게 맞춰서 오른쪽으로 길게 앞돌리기 형태를 구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워져서 오는데요. 약간 각은 크게 진행되죠. 예. 어우, 그래도 어우, 근접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네, 그런 샷들을 아베 보여줍니다. 팔라존. 팔라존 선수가 좀 위축이 될것 같아요. 예. 두 이닝째, 10점째. 지금 이 코너 쪽에서 각이 많이 생길 것 같았는데도 예. 그렇죠. 그왜 그러냐면 정확한 무회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공이 그 쿠션에 부딪히면서도 생길 수 있는 자연 회전이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좀 뒤에 위축되죠. 돌리기 정확해야 됐는데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습니다. 근데 조재호 선수의 플레이에 지금 잠시 좀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다시 분위기죠. 조재호. 팔라존이 연속 뱅크샷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재호 선수가 곧바로 받아치는 이닝에서 또 득점을 만들어냈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득점 공방전에서 밀립니다. 하비에르 팔라존. 회전 왼쪽 리버스 리버스 아, 살짝 밀리긴 했지만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일단 쓰리 쿠션이 되고 봐야죠 야 지금. 이런 행운까지 네. 일단 아 팔라존 선수 오늘 뭐 조재호 선수의 그 폭풍 같은 그런 득점도 나오고 있지만 또 이런 행운의 득점까지 맞아 버리면 네. 정말 멘탈 관리 어렵겠어요. 그렇죠. 초반 분위기는 조재우 선수가 압도해 버립니다. 아 이거 좀 뭐한 그런 코스 진행이죠? 자, 키스가 가로막습니다. 네. 어우, 그래도 또 비슷하게. 자, 한숨 돌리고 이제 팔라준 선수 한번 네. 힘 한번 내볼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투뱅크를 또 노리죠. 원투 이후에 흰 공에 좀 적당히 얇게 맞아야 됩니다. 두껍게 걸리면 투 쿠션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투 쿠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 뱅크샷. 투뱅크. 두툼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이번 2세트에만 벌써 뱅크샷이 3개째죠. 예. 다시 보니까 이투 쿠션으로 맞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끌어서 뒤돌리기. 네. 아, 비껴치기군요. 아, 예. 지금 정우영 캐스터 그 생각대로 샷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비껴쳐도 되고 끌어서 뒤돌리기 포쿠션을 봐도 되고,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은 하단을 써서 각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좀더 평이한 그 중상단 이쪽 당점을 더 선호하죠. 예.
어려운데요. 네, 앞돌리기 가죠. 조지호 선수 오늘 앞돌리기 좋습니다. 자, 야 들어가진 않았어도 네. 네. 좋습니다. 조재호의 2세트 첫 공타이니. 두껍게 쳐서 파란 공 키스 완벽하게 지금 제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역회전의 양이 좀 미세하게 좀 많았습니다. 예. 앞돌리기 짧게 발라죠. 흰 공이 올라오고 있죠. 아 막았어요. 다시 조조의 공격. 네. 조재우는 세트 승리까지 넉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키스가 빠질 것이다 라는 계산을 했는데 네 계산이 맞질 않네요. 파란 공 왼쪽으로 지금 짧은 각도를 계산하죠. 회전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짧았습니다. 연속 공타이니 조재호. 팔라존 노란 공. 또 뱅크샷으로 갈 수 있죠. 회전. 아 이건 아깝네요. 네 하단을 너무 많이 썼죠. 지금 이 원뱅크 끌어서 넣어치기를 지금 놓치고 다음 공이 지금 조재호 선수에게 걸어치기 공을 줬거든요. 아 이건 뭐 종이 한 장 차이로 빗나갔는데. 네. 예. 좀 두꺼운 종이로 종이 한 장 차이로 빗나갔네요. 조재호 타임아웃 요청. 지금 걸어치기 각도는 이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껴치기도 간단하지도 않고 어떤 선택할까요? 걸어친다면 약간 그 회전을 역회전을 써야 되는데 역회전 쓰고 있네요. 파란 공 쪽. 이야. 아 역회전의 아우. 양이 네. 많았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두 선수 모두 공 타이밍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두께나 이런 거는 스트로크는 여기서는 그냥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당점으로 각을 맞춰내야 되는 그런 배치였습니다. 오랜만에 좀 공이 하나 왔고 네 빠질 데 없는 공이죠. 놓치지 않습니다. 됐죠? 아베 발라죠. 석점 차. 흰 공 쪽으로 엎드렸습니다. 네, 먼 길을 돌아서 짧아져야 되는데 옆돌리기 대회전. 깔끔하게 제거했어요. 있습니다. 2점. 연속 포인트. 두 점 차 따라붙고 있는 하비르 팔라요. 흰 공의 움직임이 좀 복잡했는데 네, 키스 잘 제거했고 우상단 당점으로 잘 밀어줬어요. 회전도 좀 적게 줬기 때문에 짧아지는데 이렇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팔라존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흰 공의 왼쪽이 보이면 그다지 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닌데 파란 공에 지금 가려 있죠. 네. 골치 아파졌어요. 쓰리뱅크로 가기도 그렇고요.
안 보이죠? 아, 지금 설계는 투뱅크예요. 코너 깊은 장쿠션을 먼저 맞춰서 예. 장단 이후에 흰 공의 우측 예, 그 두께를 노리는 거죠. 아, 아. 네, 맞춰내질 못하죠. 아. 공덕 조재호 워낙에 좀 칠 게 없었다고 봐야죠. 앞공에 걸려야 되는데 걸리지 않았고 그 사이로 통과. 당점은 지금 대회전 당점인데 아우 예리하게 키스 잘 빼줬습니다. 크게 돌려냈고 여기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우. 득점. 대회전 돌려서 조재호가 4이닝 만에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2세트 승리까지 석점 남았습니다. 조재호 넣었습니다. 아 일단 노란 공의 마지막 방해만 피해내면 되죠? 피했고 아 이건 뭐 들어간 거죠 그럼? 네. 회전이 아주 많이 살아 있었는데. 파란 공 살짝 큰데 세트 포인트 조재호. 세트 포인트 조재호. 이런 원뱅크는 뭐 자신감을 가진 모험심이 실려 있는 그런 스트로크를 해야 됩니다. 뒤로 돌려치면서 네. 2세트까지 따내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1세트를 모두 7이닝에 끝내버리는데요. 네. 1세트를 결정지었던 뒤돌리기. 또 뒤돌리기입니다만 바로 이전에 그 원뱅크 넣어치기. 네. 좋았죠. 예. 몸이 아무 탈 없이 잘 성공되면서 마무리까지 잘 갔습니다. SBS 선거 방송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조재호 선수. 네, 이렇게 조재호 선수가 1, 2세트를 모두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3세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방원들도 함께 할 예정인데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앞서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조재호 선수가 또 다음 기회까지 만들어냈던 상당히 그 인상적인 좋은 공략을 네. 보여줬는데 지금 뭐 조재호 선수는 특별히 지금 뭐 바꿀 이유가 없죠. 그 네. 해법에 있어서요. 조재호 선수의 최근 플레이를 보면 앞돌리기의 비중을 상당히 크게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웬만한 다 어려워하는 포지션을 앞돌리기 길게 뭐 그런 공략을 좀 잘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뭐 정말 당구가 쉬워지는 거죠. 예. 선수들이 왜 그 방법을 싫어하냐면 확률도 높지 않은 데다가 그러니까요. 안 들어갔을 때 공을 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이건 뭐 완벽한 연습의 결과인 거죠. 정확합니다. 네. 초득점 성공. 초구 포메이션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지금 뭐 확실히 조재호 선수가 팔라존 선수보다 한 수 위에 네,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뭐 강하게 치도 않고 그냥 딱 떨어지게 이어지는 뒤돌리기. 틀림없고요. 네. 약간 까다로운 배치입니다. 파란 공을 향해서 엎드리고 있는 조재호. 파란 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가장 두껍게 밀어놓고 회전의 양까지. 네. 네. 연속 석점.
몰입이 잘 돼 있어요. 어떤 공이라도 쳐낼 것 같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네, 원뱅크로 지금 마음이 간 것 같죠? 살짝 좀 네. 생각을 하다가 쿠션 먼저 좀 부드러운 네, 그런 그린이 필요합니다. 아, 네. 회사까지 수고합니다. 봤다면 뭐 3점, 5점. 6점, 5점. 네. 대단한 기세입니다. 팔라존 선수가 네, 질리겠어요. 연속 5점. 옆돌리기. 연속 6점. 나이스 큐. 두껍게 밀어서 각을 줄이는 효과를 일단 냈죠. 키스도 빼낼 수 있었고요. 예. 다시 또 이제 앞돌리기 길게냐 옆돌리기 5 쿠션이냐 5 쿠션으로 가네요. 두껍게 5 쿠션 정확해요. 네. 연속 7점 잘 칩니다. 조재호 왼손으로 오른손 네. 3쿠션 자리를 지금 한번 네, 점검을 해봤습니다. 약간 밀린 감이 있는데 속구초 올라가나요? 어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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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짧아 보이기도 했는데 네. 근데 그 속도가 적절했기 때문에 마지막 3쿠션에서 길게 좀 올라와주는 맛이 있었어요. 네. 원에서 투 갈 때는 약간의 훅이 나면서 짧아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위로 많이 속구쳐 올라가졌죠. 뭐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조재호 8점. 와 9점. 네. 베스타가 득점. 쿠션. 장장 단으로 일단 표현해야죠. 코너 깊이 가고 힘도 없어요 지금. 예. 결국 조재호를 멈추는 것은 조재호밖에 어, 없었습니다. 네. 9점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정말 팔라존 주눅 들겠네요 이러면. 예. 그렇죠. 2세트에서도 뭐 바로 6대 1 시작이었는데 조재호 선수의 지금 네. 어 했더니 벌써 9점이 됐습니다. 막기 지금 어려워 보이죠. 그래도 공이 좀 와 있는 상태에서 3세트 시작하는 팔라존 선수고요. 뒤돌리기. 네, 다음 공 만들어냈습니다. 예. 나이스 일단 한 점. 그리고 다음 공 배치까지. 점 위주로 지금 샷을 해야 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김공이 코너 쪽에 살짝 좀 바짝 붙어 있긴 한데 내공이 오른쪽으로 약간 지금 비스듬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보다는 득점이에요. 예. 연속 포인트. 정확하게 맞추면서 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는 하비에르 팔라존. 그럼 그 다음 공이 이제 무작위로 배치되기 때문에 잘 쓰면 이제 운이 좋은 거고 지금처럼 쉽지 않게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흰 공 왼쪽으로 아주 얇은 두께 한번 노려볼 만하죠. 예. 회전 잔뜩 오른쪽. 얇게 벗겨내듯 때렸고
너무 얇으면 길 수도 있지만 지금 아주 적당해 보입니다. 네. 연속 석점 기록하고 있는 하비에르 팔라죠. 9점 맞은 선수 치고는 지금 잘 칩니다. 예. 네, 지금 뭐 빨리 결정 내려야죠. 길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장 단으로 가면 돼요. 장, 장, 단, 득점. 4점.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하비에르 팔라죠. 조조 선수는 아, 이쯤 되면 좀 얼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점수를 낸단 말이죠. 팔라존도 이대로 조제우를 보내줄 수 없다는 듯 넉점을 받아쳤고 속 시원하게 횡단 갈 수도 있죠 지금. 횡단 안 내려오네요. 네. 마지막에 안 내려오고 오히려 왔던 방향으로 살짝 되돌아갔습니다. 조금 투쿠션 맞고 이런 걸 좀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횡단을 칠 때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쿠션 수가 달라집니다. 컨디션이 좋고 자신감이 있으면 뭐 세 번 아니면 네 번이 아니라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 번 정확히 설계하거든요. 예. 네, 앞돌리기 주무기 앞돌리기인데요. 대회전으로 이거 들어가면 뭐 이건 대세가 야.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오늘 초구 브레이크 싸움에서 일단은 팔라존 선수가 밀린 건 확실해요. 예. 경기는 뭐 지금 진행 중이긴 해도요. 지금은 조제호 시대라고 네. 합니다. 뒤돌리기. 앞선 공 정말 이렇게 앞돌리기 만들어서 칠 정도면은 뭐 못 치는 공 없지 않나요? 거의 없는 거. 예. 연속 득점. 앞돌리기라는 게 사실은 기본기 영역에 속하는 그런 해법인데, 예. 그걸 이제 완성도를 올리려면은 각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가에 웃음이 지금 사라지질 않죠. 딸이 하나 있는데 조재호 예. 선수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뭐 집에서 친구들하고 놀라이가 됐어요. 예. 그때 이제 마음껏 경기장에 와서 이제 응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돌아 나오면서 아, 다 포지션. 됩니다. 다 돼. 네. 예. 야. 이래서 또 조재우 선수의 별명이 슈퍼맨인 겁니다.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이 나오죠. 익스텐션을 좀 착용을 하러 갔군요. 큐대를 늘렸고 뒤돌리기. 빠질 틈이 보이질 않죠. 예, 정확합니다. 야 이러다가 이 네 번째 세트 지금도 뭐 흘러가고 있지만 강동궁 선수의 그 웰빙 톰래킹을 뺏고 결승전에서 만나면 네 재밌겠는데요. 예. 상상만 해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 끌어서? 오 키스 빼냈고 회전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끌어서 뒤돌리기로? 와 득점! 끝내주게 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세트포인트 조재호. 아. 오랜만에 조재호 선수의 이 팬들은 속이 좀 시원하겠어요.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조재호 선수 이렇게 두 이닝 만에 조재호가 3세트를 가져오고 네. 있습니다. 거의 뭐 현재 기록은 지금 3점에 조금 못 미치는 기록인데 네 번째 세트 2.8125.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세트가 어떻게 갈지 또 지켜봐야죠. 현재까지 에버리지에서 웰뱅 톱 랭킹 만약에 이대로 끝났다면 웰뱅 톱 랭킹도 지금 선두에 오를 수 있는 에버리지를 작성한 조재호 선수고요. 세트 스코어 3대0 결승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꿈에 그린 결승 매치업까지 이제 조재호 선수가 한 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강동 선수가 조금 더 이 헐크 모드가 그러니까요. 더 작동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쳤는데 내 걸 뺏어가 이러면서 그것도 아니 준결승에서 이 정도 해버리지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잖아요. 네. 하 지금 이 방법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 이게 지금 결코 앞돌기 포쿠션보다 좋은 방법이 아닌데 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팔라전 선수가 결국 뒤돌리기로 이 초구를 풀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앞서도 이제 그 2세트 때도 본인이 이제 3쿠션으로 봤습니다만 결국 5쿠션으로 득점이 네. 됐었고 지금도 역시 3에서 길이 없었습니다. 길게 회전 다 살려서 빗겨냈는데요. 아, 네. 첫 분리가 약간 컸습니다. 공타. 이럴 때 이제 선수의 마음속에 이 톱 랭킹 이런 기록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때가 이제 몰입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예. 네. 뱅크샷을 조준하고 있는 하비에르 팔라죠. 원뱅크로 가야 되는데요. 원뱅크. 맞춰는 냈는데 아. 네. 공격 저재호. 참 이 한쪽 면 맞추기도 어려운 공인데 맞춰냈으면 좀 들어가 주지 그걸 또 이렇게 짧게 빠져나오네요. 야, 참 얼마나 야속할까요? 네, 공 괜찮게 지금 받았습니다. 첫 득점 간단합니다. 득점. 옆 돌리기 대회전. 아, 이 파란 공. 어우. 네, 피했고요. 아슬아슬했어요. 힘이 풀리면 들어가죠. 득점. 네. 감사합니다. 인정. 조재호 선수 지난 시즌에 휴먼스 챔피언십에서 네, 웰빙 톱 랭킹을 한번 네, 수상을 했죠. 3.214의 기록으로. 예. 네. 단 한 차례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 이거 저건데 집중력이 약간 깨졌어요. 지금 뒤돌리기 좋게 실수할 선수가 아닌데 지금까지 경기하는 거로 봤을 때는요. 머릿속에 아무래도 톱 랭킹에 대한 생각이 좀 네, 스며든 것 같아요. 김세현 선수는 뭐 당연히 팀 동료인 팔라준 선수를 네, 응원하러 왔을 테고요. 팀 리더 아닙니까? 예. 옆돌리기 대회전 흰 공 피했고 득점 첫 득점 최혜미 선수도 네, 열심히 박수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응원의 힘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뒤돌리기. 네, 잘 쳤어요. 짧아지는 커브가 날 수 있는 그런 배치였는데 그 커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힘을 네, 그 힘으로 임팩트를 한 거죠. 옆돌리기 반격의 분위기가 네,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연속 석점 한 포인트 추가하면서 앞서 나갑니다.
조재호 선수가 비교적 쉬운 배치에서 놓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석점을 네. 성공하고 있는 하비에르 팔라죠. 근데 흐름은 그때 넘어가요. 예. 네. 칠 수 있는 거를 실수를 하게 되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상대 선수에게 넘어가는 게 또 이 당구 경기의 특징 중 하나죠. 흰공 조준. 아, 스핀볼. 굳이 왜 오픈 브릿지를 썼을까? 힘. 네. 힘. 네. 조금은 네,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그리고 두 공이 꽃처럼 모여 있는데. 네. 공이 뭐 잘 서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많은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오, 뱅크샷 말고 옆돌리기 하네요. 옆돌리기. 이 길어지는 이 커브를 감당할 수 있다죠 지금은. 득점. 아, 네. 그런데 다음이 대각선으로 찢어졌어요. 네, 암담합니다. 지금 뱅크샷 한번 가볼 만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왜 안 갔을까요? 워낙에 지금 옆돌리기가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확실한 점수로 판단을 한 거죠. 네. 3대 3이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동점 상황이 지금 두 번째인데요. 네. 1세트의 3대 3 이후에 지금 동점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지금 해법은 원백은 넣어치기인데 예. 네, 선택 못하네요. 지금은. 너무 섬세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이죠. 리버스. 네. 이 정도도 이제 PBA 무대에서는 원백은 넣어치기가 네. 시도가 돼야죠. 네. 이런 원뱅크 뱅크샷이 2점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에선 이런 공이 참 좋은 길로 보인단 말이에요. 옆돌리기 대회전. 공이 이제 슬슬 모이고 있는데 득점 이후에 네, 노란 공과 파란 공이 바샷 선언합니다. 모이다가 좀 찢어졌어요. 막혔습니다. 조재우 선수의 좀 창의적인 그런 장면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도 톰 랭킹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 김이 좀 빠졌나요? 그래서 3뱅크인데요. 창의력을 한번 보죠. 아 네. 이거 2뱅크였군요. 노란 공 오른쪽을 좀 노렸어요. 아, 네, 발라줘. 기록은 내가 의식하면서 좋은 기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요. 그냥 그 자체에 몰입했을 때 좋은 기록이 나오는 법인데. 그래도 톰 랭킹 선두로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뭐 두 이닝의 그렇죠. 기회는 있습니다. 네. 조재우 선수. 뭔가 잘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 또 있기는 합니다 지금. 뒤돌리기. 오우 키스가 가로 막았습니다. 노란 공이 계속 와주면 조재호 선수는 좋죠. 네. 오다가 어느 정도에서 좀 멈췄을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하. 점점 백스윙이 좀 더 리드미컬한 그런 게 좀 아쉬운 그 팔라존 선수의 스윙이거든요. 독특하게 뭐 표현할 건 거의 다 표현하지만 또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게 돼야지 이게 좋은 스트로크라고 볼 수가 있죠. 예. 확실하게 두껍게 맞추면서 확실한 1점은 일단 따냈습니다. 뒤돌리기 하나 더 길게 포쿠션 맞죠?
연속 득점. 파란 공 쪽으로 엎드렸습니다. 아, 밀어내서 두께가, 어우 키스 빠졌네요. 네. 아, 짧아요. 두께가 예.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어요. 탱크처럼 밀어봤는데. 당구에서 뭐 때로는 1mm, 2mm 차이가 너무 크게 이렇게 각도가 많이 틀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살짝. 네, 한 1mm 정도가 좀 얇게 맞았습니다. 쭉 가라 하는 듯 그 오른손으로 큐를 또 밀어봤는데요. 네, 난이도 높은 리버스 코스인데요. 조재호 선수가 웰뱅 톱 랭킹 선두로 올라가기 위해선 이번 이닝에 네. 9점을 몰아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뭐 그 기록을 못 내고 이 경기를 이기고 또 결승에서도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긴 하지만 결승에서 그런 기록 내는 건 특히 그 친구 간의 라이벌전에서는 네. 나오기 어렵죠. 옆 돌리기로 출발. 일단 한 점. 다시 한번 몰입이 필요한 조지호 선수입니다. 7-3 넉 점을 앞서 있는 조재호. 노란 공 처리가 좀 확실하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포쿠션 설계인데요. 옆 돌리기 짧게 구사하면서 포쿠션으로 득점. 네. 잘 쳤습니다. 8-3 5점 차. 지금 이 공이 제대로만 풀려주면 다음 공 나올 수가 있는 지금 대회전 코스인데 네, 여기서 포쿠션 설계를 했다라는 거. 지금 뭐 키스도 빼고 내공까지 득점까지 제대로 만들어낸 네, 멋진 샷입니다. 아, 키스. 네. 이렇게 6이닝 만에 세트를 끝내진 못한 예, 그러면서 살짝 표정이 좀 변하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아마 뭐 몇 이닝까지 계산을 안 했을 거예요. 네. 지금 이 공이 다 길게 다 득점이 되게 되면은 다음 공이 뒤돌리기가 나올 확률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 표정 변화는 바로 그 예, 변화일 것이다 네. 라는 거죠. 일곱 번째 이닝 하비에르 팔라조. 오, 5 쿠션. 크게 돌아서 잘 쳤습니다. 네, 5 쿠션으로 득점. 경기가 끝나지 않는 한 희망은 있고 팔라존 역시 희망은 있습니다. 실전이란 건 끊임없이 변화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대세는 지금 좀 기울어져 있어요. 비껴치기. 네, 좋습니다. 아, 네. 연속 득점. 연속 번. 석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공이 또 파란 공이 너무 구속적으로 좀 갔죠. 네. 파란 공 쪽으로 와서 좀 상태를 체크한 팔라존 선수입니다. 걸어서 얇게 걸려야 되는데요. 걸었고 얇게 걸렸는데 그런데 아 네. 이런 공격 네 아 운이 없네요. 근데 지금 이런 배치 팔라존 선수의 해법은 뭐 최상이죠. 가장
효과적인 그런 샷을 보여줬는데 하필이면 그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거 예. 들어갔다라면 이번 세트에 그 또 또 그 전세가 그렇죠. 바뀔 수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앞돌리기인가요? 자, 어? 투쿠션? 네. 뭔가 그 신계에 있다가 인간계로 하강한 느낌을 주는 네, 조지호 선수입니다. 팔라존의 여덟 번째 이닝 석점을 뒤져 있습니다. 빗겨치기로 일단 각을 만들어 보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흰 공의 오른쪽을 빗겨쳤고 아 여기서 났습니다만 아 네. 투에서 쓰리가 할 때 회전이 너무 많이 먹으면서 긴 각이 만들어지고 말았죠. 조금 길게 왔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살짝 한숨을 쉬고 있는 하베르 팔라존. 좀 더 두껍게 차라리 쳐서 지금은 4쿠션이 아닌 3쿠션 설계는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네. 왜냐면 이거보다 더 짧게 하기 위해서 얇게 치는 건 키스 때문에 안 됐거든요. 얇게 아, 앞돌리기. 좋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아주 좁은 공간으로 흰 공을 집어넣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날카로운 샷. 이야. 포인트 추가합니다. 조재호 연속 득점. 자 이제 조재호 승리까지 5점. 오랜 친구 강동궁을 만나러 가기까지 이제 5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 강동궁 선수와 조재호 선수가 이제 뭐 장난기 섞인 그런 티격태격 하는 장면을 저는 좀 몇 번 봤거든요. 예. 결승에서 이제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는데 이제 넉 점 남았습니다. 뭐 두 선수가 이제 대한민국 당구계를 대표했던 선수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어떤 또 퍼포먼스를 결승에서 보여줄지 벌써 설레입니다. 바로 단단 장으로 갈 수도 있죠. 단단 장 그리고 득점. 예. 득점을 연결시킵니다. 4점. 참 조조 선수가 이 긴 더블 쿠션 정말 뭐 연구가 잘 돼 있고 예. 지금은 이렇게 힘든 노력 집중을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거의 준비된 듯한. 아 이거 왜 이러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당구 조재호 선수의 팬들은 조금만 좀 덜 급하게 신중하게 치지 이런 아쉬움이 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조재호 선수가 아니죠. 예. 얇았어요. 참 입이 떡 벌어지는 장 더블 쿠션 이후에 네 그 이후에 그렇죠. 지금 범하지 말았어야 될 실수를 했기 때문에 키스가 났고 인상을 뭐 네, 쓸 수밖에 없죠. 단단장인데 단장 그러나 다 공도 어렵게 네. 오고 그러니까 주니어 시절에는 뭐 가장 주목받는 선수였지만 지금 결국 PBA 무대에서 사파타 선수 마르티네스 선수보다 지금 성적 상금 이런 게 좀 적은 이유는 조금 더 너무 독특한 스윙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네. 그런 게 지금 뭐 주 원인으로 전 보입니다. 조금 밀린 듯한 샷인데요. 와,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회전은 가득 채워져 있었네요. 나머지 2점. 그러니까
팔라존 선수 스윙을 보면 예비 스윙 다 하고 있다가 멈춰놓고 짧게 푹 치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잖아요. 저런 스윙은 정말 그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네. 예민하게 대공이 빠져나오게 네. 컨트롤 했는데 두께가 두껍게 맞았죠. 이제 승리까지 두 점을 남겨두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조재호 선수가 올라가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끼리의 결승전도 올 시즌 지금 처음이에요. 네. 저 뭐 하도 뭐 유럽 선수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올 시즌에 왜 그런 게 처음 이제 네.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아, 키스를 돌렸는데 키스 얇게 키스가 났습니다만 방향은 활짝 틀어졌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긴 이닝이 지금 소요되고 네. 있는 4세트. 파란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3쿠션 길이 있는데 지금 파란공 처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나요? 파란공이 두껍거나 얇거나 둘 중 하나 필요합니다. 얇은 두께를 썼는데 파란 공이 이게 오는 게 신경이 좀 쓰였단 말이죠. 자, 아, 네. 그래도 뭐 키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에 성공을 했고 이제 한 점을 남겨두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매치 포인트. 조재호. 매치 포인트 그렇게 지금 뭐 어려운 공 아닙니다. 조재호 선수가 경기하다 보면 자꾸 한 점을 남겨가지고 이제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네, 둘, 지금은 뭐 그럴 공이 아니죠. 셋, 네.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이제 PBA 결승에서 조재호 대 강동궁의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오랜 숙적, 두 선수의 PBA 무대에서 첫 결승전. 아, 많은 기대가 되고 두 선수. 아주 멋진 경기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조재호 선수의 이 승리는 강동궁과의 결승을 위한 예고편이 되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전의 우승자 조재호 선수란 말이에요. 마지막 8차트로 결승에 올랐는데 LPBA에서도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가 시즌 개막전 블루리조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차에서 우승을 했는데 남녀 모두 그런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강동 선수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우승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주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조재호 선수 그리고 앞서 준결승 1차전 때 PBA 역사상 최고의 샷이었다라고 그건 뭐 이제 거의 예. 신기죠. 예. 네, 그런 뱅크샷은 신기로 봐야지 그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신의 경지에 오른 뱅크샷을 보여줬던 강동궁 이 두 선수의 오랜 라이벌 숙적의 맞대결 기대를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 팔라조 선수의 기록이 너무 좀 저조하게 나왔네요. 네. 세트스코 4대0 조재호의 승리 그리고 결승에서의 경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윤수 해설위원 전 정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